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설날에도 가족끼리 만날 수 없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가족들이 만나서 식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위로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주세요. 한 주간 들은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8일 월요일, 오늘 오후에 내가 좋아하는 만화를 봤다. 엄마가 그 만화를 그만 보라고 하셨다. 만화를 더 보고 싶었지만 TV를 껐다. TV 보는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과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일요일 날 뭐 할 거야? 응? 우리 피자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야야야, 너 같이 가자. 일요일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에? 대박. 야, 진짜로? 진짜로? 야, 너 교회 다녀? 아, 너 교회 다니고 있었어? 와. 거짓말하지 마. 야야, 너 그러면 그 예수님? 야, 그 사람 믿는 거야?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와, 내 친구 중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있다니. 진짜 웃긴다. 교회 다니는 게 어때서? 아니,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은 마구간 그 소똥 막 이런 데서 태어난 거 아니야? 야, 야, 있어 보이게 좀. 부처님, 부처님 왕자였잖아. 나라면 솔직히 부처님 있겠다. 마구간 태어난 사람보다. 뭐냐 그게. 맞아, 맞아. 아니, 아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니, 제자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야,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며. 야, 죽은 예수님 뭐하러 믿으냐? 진짜 어이없어. 에휴, 얘들아 잘 들어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도 맞고 제자에게 배신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것도 맞아. 봐봐, 맞지 맞지? 야, 우리 엄마가 그랬다니까. 맞아 맞아 어? 맞아. 그런데 얘들아, 이 모든 것은 예언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여 했던 거였어.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야. 그런데 뭔데? 얘들아, 그거 알아? 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어. 맞아, 나도 예전에 역사 공부를 좀 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였는데 기원전이랑 기원 후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부터 그렇게 나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봤어 전에. 진짜? 응, 봤지. 그러니까 지금이 기원 후 2021년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1년이 지났다는 걸 말하는 거래. 그게 세계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솔직히 조금 놀랍더라고. 야야, 너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소원이 계속 편드는데 너 소원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소원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소원이 말도 일리가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 아... 얘들아, 너희가 모르는데 한 가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선생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어떻게 만나주실 수 있었겠어, 안 그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자, 여기 봐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만난 이야기가 나와 있어. 진짜? 진짜네?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그렇다니까. 얘들아, 예수님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다면 죽음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 않겠어? 야, 그럼 소원아, 그러면 혹시 나도 니네 교회 혹시 가도 돼? 교회 가면 예수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 나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괜찮아? 나 가도 돼? 아, 야, 이 사랑꾼, 너 배신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저래? 그러네. 아니야. 아, 또 이렇게 교회 가려고. 아, 잠시요, 니마 잠시만. 소원이 말이 사실이라면 부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신 분이잖아. 나도 유형이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좋아. 이번 주일에 같이 교회 가자. 나 모르겠다. 저 허민감정 나 이번에 못 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혹시 부활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나요?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연극에도 소원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연극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을 할 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전도사님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도덕책과 역사책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 강한 기적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천사는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정말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주려고 서둘러 달려갔어요. 급하게 뛰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여자들에게 잘 있었느냐? 라고 인사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좀 전에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귀로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찐으로 만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제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다녀오는 길이거든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여기로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갑자기 어떤 분이 나타나더니 잘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이 진짜 정말 찐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니까요. 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어서 가세요. 어서! 어서 가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해준 그 여자들처럼 그들의 남은 인생을 모든 민족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정말, 정말 믿고 있나요? 사실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의 친구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교회 선생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더니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미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주셔. 선생님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만나주셨어. 그리고는 제게 성경을 읽고 기도할 것을 권하시면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님, 선생님을 만나주신 것처럼 저도 만나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던 어느 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저를 만나주셨어요. 말씀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교 말씀을 기록했던 노트를 보며 묵상하는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죠. 세미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제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는 엉엉 울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인 친구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싫다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저는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분명 만나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꼭 전해보아요.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전쟁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자들과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제 마음에도 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여자들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찾을 때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때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헌금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전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한테 설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장기자랑이에요. 전도사님 뭘 할 수 있냐면요,
둘리 엄마를 이제 똑같이 따라할 수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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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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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엄마가 아니네. 아니, 누구세요? 아니, 공룡? 아니, 저 누구지? 저 둘리예요. 네? 둘리야? 네. 아, 제가 불러서 온 건가? 아니, 엄마인 줄 알았어요. 아, 여기 왜 왔어요? 저는 사실 엄마를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전 엄마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네. 엄마를 찾아야 되는데 어떡하죠? 아,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둘리님 좀 도와줄까요? 둘리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은 분명히 엄마가 나타나실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말씀이 근데 어디 있죠? 자, 우리 그럼요. 같이 말씀 암송해 볼게요. 말씀 나와라. 얍! 오! 말씀이 나왔는데 나뭇가지들이 말씀을 가리고 있어요. 아, 어떡하지? 이걸 없앨 수 없나? 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초능력을 쓸 줄 알아요. 초능력이요? 네!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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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졌죠? 와, 너무 멋있어요. 그럼요, 우리 오늘 말씀 암송해 볼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둘리님 함께 외워볼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와, 둘리님 너무 슬픈 텐데도 정말 잘 외워주셨어요. 이번엔 둘리님 한번 혼자 외워보실게요. 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아멘. 오, 너무 잘해줬어요. 어? 엄마!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다행이다. 둘리님, 그럼 잠깐 가기 전에요, 저희 우리 친구들에게 인사해주고 같이 떠날게요. 아, 오늘 말씀 너무 잘 외워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친구들도 둘리님이 엄마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우리 그러면 둘리님 함께 인사해요. 자, 마음 진정하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안녕! 엄마! 샬롬.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친구들,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선원목자교회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1부는 8시 40분, 2부는 10시 40분, 3부는 12시 40분부터 영상이 방송되는데요. 함께 유튜브 채팅창에서 출석 체크도 하고 서로 인사하며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어린이국 등록 안내입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선한목자교회 어린이국에 등록하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줌 분반에도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어요.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그 소식은 바로 2021년 어린이국 겨울 캠프 안내입니다. 예! 이번 겨울 캠프는 Like Jesus,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잠시 캠프 영상을 보고 올까요? 어때요 친구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이번 겨울 캠프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깨닫는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캠프 신청은 2월 14일 주일 오늘까지 각 반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핫한 어린이국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부터 신나는 준분반 모임하러 갈까요? 다 같이 출발! 고고! 고고!